하우세미 농원에서 두루 따기 전에 고사리를 땄습니다. 숫자로 딱 150개 땄습니다.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씩 따고 있습니다. 지금 두릅 따려고 두릅이 온 가지는 다 따도 이렇게 옆에서 계속 납니다. 그래서 따도 겹순해서 두릅이 계속 나는 거랍니다. 한 나무에 한 일곱 여덟 번은 따는 것 같아요. 엉가지 따고 나면은 요 위에 엉가지 따고 나면 그 옆에서 겹순들이 이렇게 쭉 다시 또 두릅이 자랍니다. 그래서 따고 그래도 계속 두릅은 따먹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두릅나무랍니다. 두릅나무에 두릅나무 따면서 고사리도 뜯고 오늘 딱 150개 여기서 뜯었습니다. 머이랑 고사리랑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에서 머이는 또 엄청도 많아요. 여기서 고사리 따고 이제 두릅 따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50일 된 세미가 나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세미야, 엄마 따라서 와봐요. 우리 50일 된 세미가 휘젓고 다닙니다. 바오세미 농원은 50일 된 세미랑 놀고 있습니다. 엄청도 잘 돌아다녀요, 세미가. 공기는 왜 이렇게 맑은지 엄청도 맑답니다. 두릅나무 좀 구경하시고요. 고사리 딴 것도 구경하고요. 세미야, 이쪽으로 할미꽃 언덕으로 가보자. 드디어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철쭉 색상 폈습니다. 예쁘죠? 요게 철쭉인데요. 엄청도 색상이 이뻐요. 50일 된 세미가 휘젓고 돌아다니는 우리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이제 꽃들도 예쁘고. 세미야, 하나 둘 앞으로 먼저 가보세요. 할미꽃 동산입니다. 세미가 나만 졸졸 내디만 졸졸. 세미야, 앞으로 가봐요. 할미꽃 동산입니다. 할미꽃이 3월 달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지금 4월달 되면 이렇게 시루다가 바뀐답니다. 엄청도 예뻐요. 그래서 제가 할미꽃을 바오세미 농원에다가 많이 심어 세미가 엎드려 가지고 장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어 놓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심어 놓는답니다. 꽃잔디도 중간중간 이렇게 심어 놔 가지고 예뻐요. 꽃들은 이제 활짝활짝 폈기 때문에요. 저 드디어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아삭이 고추도 심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거 언두막 옆에 심었습니다. 세미야, 그쪽은 가지 마세요. 할미꽃 다 부러집니다. 세미야, 우리 세미 때문에 나무들이 다 부러집니다. 가죽나물 요거 이제 지금부터 가죽나물 따서 찹쌀풀 써서 묻혀서 발라서 널을 겁니다. 예쁘죠? 영상 먼저 찍고 하루를 즐깁니다. 세미야, 집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가죽나물 뜯어야지 되니까요. 세미야, 먼저 가봐요. 내 앞에서 내 발로다가 알짱알짱알짱알짱 됩니다. 예쁘죠?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세미가 내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도라지는 이쪽에서 쑥쑥쑥쑥 언덕에서 자라는데 도라지꽃도 자세히 보면 예뻐요. 하얀 할미꽃은 이렇게 이쁘고요. 이제 동강할미꽃도 시루다가 맺히고 있습니다. 여기다 명패를 적어놨는데 이건 동강할미꽃 해가지고 명패를 적어놓고 목련나무는 푸른 실로개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7분 영상은 우리 집에서 영상 찍으면서 버스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벌써 5분이 갔네요. 일로 오세요, 세미야. 세미가 뭐 해주고 다녀요. 가죽 부각, 튀김 부각은 다 말랐습니다. 하루 만에. 예쁜 꽃들 보면서 하우스에 있는 것들은, 모종들은 이쪽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별의별 모종이 다 있답니다. 요게 내가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모종이랍니다. 엄청도 많아요. 실제로 보면 더 많고요. 그렇습니다. 예쁜 철쭉꽃, 영산홍꽁, 자산홍, 황철쭉 다 있습니다. 순들아, 또 순들이라 그러네요. 원래 세미야 하고 우리 신랑이 갈리기로 로타리 주말에 들어와서 로타리 쳐줬습니다. 성모님께 주먹용 한번 바치고 이제 어디로 갈 거니냐 하면요, 저의 꽃밭 비비추 있는 데로다가 가겠습니다. 엄청도 예뻐요. 여기가 다 옥자마, 무늬, 비비추 다 있는 새들이, 온갖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곳이랍니다. 순간 옥자마하고 비비추하고 무늬 비비추하고 이렇게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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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올라왔답니다. 예쁘죠? 단풍나무도 보이고요. 무늬 비비추입니다. 꽃피면은 엄청 예뻐요. 우리 작품, 철쭉 작품서부터 영상 6분, 7분 영상으로 오늘 다 찍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저는 이재아입니다. 세미야, 이재야, 꾸문이 이루어졌다. 셀카.